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. 이번에는 이번에 이 차량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부천이랑 그 다음에 영월에 계신 구독자님 각각 두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천 서울 쪽에서 이제 중기 회사 대표님이시고 한 분은 영월에서 캠핑장도 하시면서 굴삭기 공투 굴삭기 하시는 분인데 일단 영월 구독자님은 오셔가지고 5톤 중축 14년식 적재함 새 걸로 올려가지고 갈빗대 비밀로 10개 해서 기타 경정비 완료해서 이번 주 중에 출고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부천에 계신 구독자님은 3.5톤 12년식 14만 8천 15만 안티잉 카고 트럭은 오늘 아침에 출고해가지고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한샘트럭 주력 공투 굴삭기 중기 운반용 차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2.5톤 덤프트럭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덤프기 때문에 뭐 미니 굴삭기 이런 거 운반용으로 당연히 좋고 그리고 흙이나 자재 같은 거 돌 같은 것도 옮길 수 있는 뭐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15년식 EMIT 같은 경우에는 2.5톤 EMI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마 매물을 보시면 구변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 정품, 현대 상용차에서 2015년 1월에 정품으로 출고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 말은 즉, 뭐, 이 상태 그대로 검사도 가능하고, 그리고 뒤에 적재함 바닥도 철판 덧대에서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뭐, 현 상태 추가로 뭐, 덧댈 필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검사도 가능하고, 중기도 실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차를 먼저 보시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류마이티는 아무래도 15년식에서 중반 넘어가면서 올류마이티 넘어가면서 요소수가 들어갔는데 이건 딱 전 모델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170마력입니다. 그러니까 14, 15년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는 170마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가 더 많아요. 요소수가 안 들어가서 좀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행거리부터 보여드릴게요. 46,562 기말은 즉 아무래도 덤프기 때문에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요. 그리고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정품은 덤핑 레버가 이쪽에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핸들 우측에 여기 기어봉 옆에 있다는 거. 그리고 구변은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통 달아놓죠. 이쪽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이 차는 정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서 당겨서 지금 덤핑형의 상태고 지금 시동은 PTO 빼놓고 껐습니다. 실내를 보시면은 EMIT 일반 캠 모델이고요. 네, 이런 상태되어 있고 제가 덤핑해놨어요. 정품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하부도 큰 부식이 없습니다. 깨끗하고 한 번 더 언더 코팅을 해서 부식이 강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. 뭐 실린더 부분은 뭐 누유가 있거나 크랭 이름 없이 정상 작동되고 있고 타이어는 제가 확인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타이어 굉장히 좋죠. 네. 하나 둘 셋 네 개 다 좋습니다. 근데 아쉬운 게 요거 타이어가 좀 아쉬워요. 근데 이거는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적재한 바닥 이렇게 되어 있고 예, 요런 상태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예, 이렇게 철판이 한 번 더 덧대져 있습니다.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류마이티 정품도 있는데 EMIT 중에서는 정품이 지금 연식 빠지는 7년식, 8년식 빼고는 이렇게 15년식 좋은 건 없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문의 주시면 많이 뭐 금방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이쪽 타이어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죠. 예, 여기 남았습니다. 저쪽만 조금 아쉬워요. 이쪽 타이어도 굉장히 또 많이 남아있고 예, 에어컨도 제가 켜봤는데 시원하게 작동되고 있으니까 혹시 시골이나 아니면은 뭐 미니 굴삭기 운반하신 분들은 이 차량 미니 2.5톤 덤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중고 화물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